한성분도 내딛지 못해서 눈에 가득 담아둔 아련한 그대 모습 추억하며 그리울 뿐이죠. 또 안 되네. 그대 잠긴 눈물만 흐르죠. 그대 곁으로 다가갈게요. 멀게 느껴진 그대와 매장 근무 중이에요. 혹시라도 사무실 앞에 숨어서 커피 들고 기다릴까 봐. 내가 지켜줄게요. 언제나 내가 그대 곁에 이런 거 보내면 자극받을까 해서. 나 위해 헤어져 주려는 마음 알겠는데 진심 하나도 안 고마우니까 전화해요. 보고 싶다. 홍보문이 내 디자인 표절이라고 쫓아내려다 탐정 은소유한테 딱 걸렸어요.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통화 버튼을 꾹. 형.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. 은수희 씨 디자인이 표절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야? 아 그거 표절 시비가 있었는데 곧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. 네가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때야?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. 형이 어련히 알아서 했을 텐데 괜히 방해했네. 미안, 끊을게. 세연이 형이 알아서 해줄 거야. 내가 걱정한다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뭘.